거란의 진격. 앞서 곽주성 탈환편에서 여러 의문을 제기했지만 일단 제 의견은 차치하고 통설대로 갑시다. 양규는 흥화진에서 700명, 통주성에서 1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총 1700명으로 거란군 6000명이 지키는 곽주성을 탈환해낸 걸로 말이죠. 얼마 안 있어 야율융서도 곽주가 탈환당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 소식은 거란군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지금 서경까지 진격한 상황에서 곽주성은 거란의 중요한 중간기지였는데 여길 빼앗겼으니 거란은 보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데요. 애초에 거란은 너무 많은 대군을 동원했기에 처음부터 보급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 시절 보급량까진 정확히 몰라서 한번 대충 계산해봅시다.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먹는 당 가정에 공깃밥만 200g씩 600g을 먹잖아요. 이걸 곱하기 40만을 하면 24만 키로가 돼요. 근데 거란군이 기마군 중심이라 말도 먹여야 하지 않을까요? 말은 보통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 정도를 먹는다 해요. 옛날엔 말이 작았다고 하니까 진짜 작게 잡아서 말 한 마리가 한 300kg라 했을 때 하루에 6kg를 먹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주력이 기병이었잖아요. 많을 땐 말을 무려 100만 마리나 키웠대요. 그럼 적게 잡아서 말을 한 10만 마리 동원했다고 치면 하루에 얘네가 먹는 양만 60만 키로입니다. 앞에서 사람이 24만 키로 먹는다 했으니 반찬까지 하면 대충 40만 키로라 칠까요? 그럼 사람이랑 말이 하루에 먹는 양만 무려 100만 키로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말 한 마리가 한 100키로씩 나른다 했을 때 하루에 식량 나르는 말만 1만 마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루 만에 왕복할 수 있나요? 한 열흘 단위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10만 마리죠? 어? 10만 마리 추가됐네요. 그럼 60만 키로 더 날라야 하잖아요. 그니까 이게 보급이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 애초에 거란은 이 전쟁을 길게 끌 수가 없었어요. 길어야 1월 안에는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공격하다 안 되면 그냥 지나치고 또 며칠 공격하다 안 되면 그냥 지나치고 이러면서 서경까지 온 건데, 아니 지금 아직 서경도 못 뚫었는데 그나마 갖고 있던 곽주마저 빼앗겼다니 거란에겐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야율융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 후퇴를 할지 아님 서경을 끝까지 공격할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야율융서는 또 한 번 비장의 카드를 발동합니다. 거란의 필살기, 그냥 지나치기 작전. 아니 지금 곽주까지 빼앗긴 마당에 서경마저 그냥 지나친다? 이건 만약에 실패하면 지금 고려 함락이고 뭐고 거란이 떼죽음 당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거란군 내부에서도 반발이 상당했으리라 추측되는데요. 근데 또 야율융서 입장에서도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기에는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친정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사업인데 송나라도 아니고 고려도 못 이기고 퇴각한다. 결국 야율융서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1010년 12월 16일 이날에 거란의 군주가 서경을 공격하였다가 함락시키지 못하자 포위를 풀고 동진하였다. 현종의 몽진. 한편 북쪽에선 사활을 건 전투가 계속되고 거란은 거침없이 진격해오고 있는 이때 고려 조정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고려 조정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앞서 거란이 서경에 당도했을 때 이미 친조하겠다는 표문을 올렸으니 아마 그때부터 항복 얘기가 나왔을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료들 사이에서 항복의 물결은 점점 거세지고 심지어 조정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들까지 생겨나는데요. 그러던 중 12월 27일 지체문이 개경에 당도합니다. 지체문은 서경성에서 거란군을 여러 번 물리치며 활약했으나 도주하던 적을 너무 깊숙이 쫓아가는 바람에 역공을 맞아 패퇴하고 말았는데요. 이때 거란군이 곧장 서경성을 포위해버렸기 때문에 지체문은 성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져서 말을 돌려 개경으로 향했던 거죠.
1010년 12월 28일 지체문은 자신의 패전과 서경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제 조정의 의견은 완전히 항복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미 서경의 주력군이 패배한 상황에 서경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서경 다음은 바로 개경입니다. 야율융서가 서경을 포기하고 다시 진격을 시작한 게 12월 16일이었는데 28일이면 벌써 12일이나 지났으니 이미 개경에는 야율융서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을 겁니다. 그럼 조정에서는 서경이 이미 함락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관료들 사이에서는 더 늦기 전에 빨리 항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발해가 멸망했듯 거란의 말발굽에 온 강토가 짓밟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바엔 차라리 굴욕적일지라도 항복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게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는 게 누가 봐도 합당해 보였죠. 복수도 살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란군이 개경에 당도한 뒤엔 너무 늦습니다. 그땐 더 굴욕적이고 더 비참한 항복을 해야만 하겠죠.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빨리 항복을 해야 한다며 온 조정이 현종을 압박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관료가 소리칩니다. 지금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이유는 역신 강조를 처단하기 위함이니 항복은 우리가 고려할 사안이 아니옵니다. 다만 적의 수가 너무 많기에 적은 병력으로 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 당장은 적의 칼날을 피하였다가 다시 반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당장은 피한다니 어찌 마리오. 남쪽으로 몽진하시옵소서. 바로 강감찬이었는데요. 강감찬은 성종 2년에 장원급제를 한 뒤로 단 한 번도 고려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 62세에 이르러 이때 갑자기 역사의 중심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때 강감찬의 관직은 정사품 예부실랑이었습니다. 예부란 교육과 외교를 담당한 부서로 예부실랑은 이 예부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관직이었어요. 앞서 양규에 대해 알아볼 때 양규도 이전에 기록이 없는데 갑자기 서북면 도순검사로 임명됐다고 했잖아요. 거란의 침공이 임박한 시점에서 최전방인 서북면을 책임지는 도순검사에 임명됐다는 건 단지 기록이 안 됐을 뿐 분명 그전에 이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일 거라 했죠. 강감찬도 똑같다 봅니다. 온 조정이 항복을 주장하는데 강감찬 홀로 항전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 현종은 여기서 강감찬의 손을 들어줘요. 아마 이전에 강감찬이 이미 능력을 보여줬으며 현종도 그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봐야겠죠. 뒤이어 지체문도 강감찬의 의견을 지지하며 말하는데요. 신이 비록 미련하고 나약하지만 죽을 힘을 다하여 전하의 곁을 지키겠사옵니다. 그날 밤 현종은 서둘러 개경을 빠져나와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때 현종을 따라간 신하는 몇 명 되지도 않았고 호위무사도 고작 50명밖에 못 데리고 갑니다. 항복을 입에 올리던 자들은 이미 조정을 버리고 도망쳐버렸고 왕의 행렬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현종과 선조. 우리 역사에 외적의 침입을 피해 수도를 버리고 피난한 사례가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임진왜란 때 선조 말이에요. 아니 근데 선조는 최악의 임금이네 뭐네 하며 욕을 한바가지로 하면서 어째서 현종은 고려의 세종이라고까지 치켜세우는 걸까요? 둘 다 수도를 버리고 피난했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니까 돌아왔어요. 둘 다 재침을 겪었는데 이땐 둘 다 도망치지 않았죠. 둘의 공통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선조가 욕을 먹는 이유 중 하나는 전쟁 때 무관들이 그렇게 공을 많이 세웠는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무관 대우를 개차반으로 했거든요. 신기한 점은 고려 현종도 비슷한 일화가 있단 거예요. 2차 고려 거란 전쟁이 끝난 뒤 전쟁으로 인해 고려의 재정이 파탄나버리는 바람에 관료들에게 녹봉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근데 이때 현종은 무관들의 급료를 빼앗아서 전부 문관들 급여로 지급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 때 혁혁한 공을 세운 무관들이 빡쳐서
반란을 일으켜버리거든요. 뭔가 선조가 무관홀대한 거랑 비슷하죠? 아니 근데 그럼 도대체 이 둘의 차이점이 뭐길래 선조는 그렇게 욕을 하면서 고려 현종은 감싸주는 걸까요? 먼저 아셔야 될 게 선조의 피난은 누가 봐도 합당한 선택이었단 겁니다. 지금 2차 고려 거란 전쟁에서 거란은 침공 40일이 지나도록 곽주랑 안북대도우부 정도 말곤 성을 하나도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심지어 곽주는 다시 탈환당했죠. 근데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쳐들어가는 성마다 죄다 함락시키고 신립의 정예군도 격파했으며 고작 20일 만에 수도 한양에 당도합니다. 2차 고려거란 전쟁 때 현종의 상황보다 임진왜란 때 선조의 상황이 훨씬 심각했단 거예요. 그러니 항복할 게 아니라면 선조는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단지 피난을 간 것만으로 선조를 욕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 뒤의 행동입니다. 현종이 피난을 선택한 이유는 후위를 기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상황이 위급하니까 피난을 가되 시간을 벌고 이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해보려 했죠. 하지만 선조는 달랐습니다. 선조는 피난을 가면서 세자 광해에게 왕위를 넘겨버릴라 해요. 그리고 자기는 아예 명나라로 넘어가 버리겠다고 합니다. 명나라로 넘어가서 요동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가 되려 했어요. 관료들이 뜯어 말려도 기어코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결국 명나라에서 거절합니다. 근데 마침 이 타이밍에 한산대첩의 승전보가 올라옵니다. 게다가 일본이 한양에 도착해서는 이상하게 시간을 끌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조선군도 재정비를 하고 명나라에서 지원군도 오고 의병도 일어나고 이순신이 바다 쓸고 다니고 하니까 어? 이거 안 가도 되겠는데? 해서 선조는 조선 땅에 남기로 합니다. 그러니 욕을 먹어도 싼 거고 고려 현종은 얘기가 달라요. 다음 화에 보시겠지만 현종의 피난길은 그야말로 고생 고생 개고생이었습니다. 근데도 현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작 19살짜리 왕이 지금껏 승려로 있다가 갑자기 왕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나라 지키겠다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진짜 왕다운 왕으로 성장하는데요. 전쟁 이후의 모습도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선조가 전후 복구 사업은 꽤 잘합니다. 근데 원래 하던 습관 못 버려서 또 갈라치기 하고 광해군 시기 질투하고 무관 홀대하고 전쟁 땐 도망쳤으면서 이제 와서 자기 왕권 다시 세우려고 별짓 다 하는 게 이런 게 영 성군다운 모습이 아니라서 선조는 욕을 먹습니다. 근데 고려 현종은 달랐어요. 현종은 고려의 약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생에 걸쳐 이것들을 개선해 나갑니다. 또 무관홀대한 것도 사실 이 시절엔 군부의 고위직을 전부 문관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양규도, 강감찬도, 강조도 전부 문관이었죠. 그래서 공을 세운 문관들한텐 잘해줍니다. 무관은 애초에 고위직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무관 녹봉 빼앗아서 문관들한테 몰아줬으니까요. 그래서 그 뒤로 이거 고칩니다. 이렇게 현종은 개선을 해요. 누구와 달리 말이죠. 그래서 고려가 건국된 뒤로 최대의 국난을 맞은 이 시기에 고려는 최고의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누구 덕분에요? 현종 덕분에요. 그래서 현종을 성군이라 하고 선조를 암군이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현종이 피난을 결정하고 소수의 수행원들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저 멀리서 한 무리의 고려군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저놈이 왕이다! 당장 저놈을 쳐 죽여라!